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비입니다. 오늘은 선릉역 안내 있는 이제 사무단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곳은 예전에 솔로몬 저축은행이 있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고층 빌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여기를 시작점으로 삼았냐면 여기가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열심히 봤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의 촬영지였었거든요. 그 여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건물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좀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15층 건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 원래 여기서 쭉 가면 이제 선정릉역이 나오는데 저는 중간에 꺾어서 들어가서 골목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안쪽은 사무단지 겸 이제 술집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원들 많으신 곳에는 술집 같은 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찍고는 싶었는데 이제 주중에 찍으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말에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 이제 선정릉 나오고 선정역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꺾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주중에 오면 좀 붐비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따로 뭐 루트를 정하진 않았고요. 발길 닿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360도 카메라로 촬영할까 순간 생각을 했었다가 말았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5시인데 여기도 이제 일요일 장사를 위해서 가게들이 조금씩 오픈을 했거나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도 이 골목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사감 MBC 360도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스스로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마이크를 제가 이제 들고 걸어 다녔는데 이걸 계속 흔들었더라고요. 이제 보폭에 맞춰서 그다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튜닝을 해가지고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끔 많이 줄이긴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촬영할 때는 그런 경거망동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조금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이크를 꽉 붙잡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술집이 많은 곳을 벗어나니까 네, 주거단지가 나오네요. 물론 번화가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골목길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 건물은 없고 이제 좀 뭐 길어봐야 한 20년 정도 된 그런 주택이 많네요. 여기가 이제 선릉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가는 쪽에 있는 그런 주택들인 주택가인데 확실히 조용한 것 같아요. 처음 오는 길이라 그런지 조금 길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보통 이제 루트를 설정하고 가는 게 저한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좀 멀리 나갈 때는 항상 루트를 정해놓고 제가 걷는 편인데 여기는 지금 좀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습니다. 너무 일직선으로 걸으면은 금방 이제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은 그래서 좀 약간 좀 돌아 가고 있습니다. 저기 상록회관이 보이네요.
이쪽 길은 정말 저도 처음 와보거든요. 강남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고급 빌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돌아서 아까 원래 올라가려고 했었던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하고 나온 곳이 아니어서 제가 사전조사를 미처 못했어요. 지금 약간 노토킹 형식과 합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지금 언지역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 이제 그 경복 아파트가 있던 곳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기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또 이제 좀 술집들이 보이네요. 네, 여기는 아트센터라고 하는데, 어우, 굉장히 크네요. 뭔가 웨딩홀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복 아파트가 있던 아크로힐스 앞까지 왔고요. 이 근처는 제가 로드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 이제 제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좀 더 가서 서울세관 쪽으로 갈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